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나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1, 2, 3, 4. 한 친구가 10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이앤식 좋아하세요? 숨바꼭질 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한 친구가 10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열심히 친구들이 뛰어다니면서 숨고 있네요. 누가 잘 숨을까? 오늘 주인공도 꼭꼭 잘 숨어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기억하나요? 가뭄이 들어서 배고프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대로 이사를 가게 돼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나이가 든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슬펐죠. 이 힘든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아질까봐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무섭게 때리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때 왕인 바로왕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자 두려웠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딸이 태어나면 상관없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보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은 너무너무 슬펐죠. 모세를 낳은 모세의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아기를 숨겨서 잘 키웠어요. 누군가가 찾아오면 다시 아주 깊은 곳에 아이를 숨겼어요. 하지만 3개월쯤 되니 아기의 울음소리는 너무 커졌어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의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기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튼튼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야 했죠. 그때 이집트의 왕의 딸인 공주가 물에 목욕하려고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와, 저게 무엇이냐? 이리로 가져오너라. 네, 공주님. 공주님, 남자아이입니다. 와, 정말 잘생기고 이쁜 아이구나. 공주는 그 아이를 본 순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때 물에 떠내려갔던 갈대 상자를 따라왔던 모세의 친누나가 뛰어나갔어요. 공주님, 공주님, 저기 아기를 잘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죠. 그래, 맞아. 네가 그 사람을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공주에게 갔어요.
모세의 엄마는 바로의 왕의 궁궐에서 모세를 신앙으로 잘 키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에게는 모두 태어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서움 속에서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바로의 왕도 알 수 없도록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에게서 모세가 잘 자라도록 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대단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전도사님 말씀에서 배운 모세에 관련된 크래프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를 부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자,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준비물은 some paper and some envelope and some pencil, glue, scissors. 오늘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다비 친구가 하는 걸 보여주고 도와줄 거예요. 자, 다비 친구 뭐부터 해야 되죠? Use your hands. And 그리고 그 다음에 cut your hands like this. You need how many? Three. And next, we're gonna make some baby basket. So you draw in the line here. Ah,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자, 잡이. And 그 다음엔 우리가 베이비 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흰색 서클 종이에다가 여기 피치 컬러로 얼굴을 칠해준 다음에 자, 다음에 베이비 페이스를 그려볼 거예요. 응, 자, 다비가 그려본대요. 자, 베이비 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베이비 페이스를 그냥 스크래치 페이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블랭켓처럼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만들어진 걸 다 같이 붙여보자. 처음에는 바스켓을 붙여보세요. 자, 다음에는 만들어둔 친구들의 손 모양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둔 누구죠? Baby Moses. 어디다가 넣어주죠? Basket.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 글씨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써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다비가 한번 트라이를 해본대요.
짜잔! 오늘의 크래프트. 친구들도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주일 엄마와 아빠와 즐겁게 보내길 바래요. 자,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